내가 찾은 곳은 오래된 오디오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 요즘 나온 첨단 제품은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찾았다. 30~40년 전 유행했던 리시버와 앰프들, 마란치와 캐누드, 쿼드와 탄노이, 이름만 들어도 그 시절의 따뜻한 음색이 들려올 것만 같다. 빈티지 오디오가 영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국 엔지니어 출신인 토니 씨는 직접 수리해서 매장의 모든 제품이 작동이 된다고 자랑한다. 토니 씨의 창고에는 CD보다는 LP에 어울리는 제품이 더 많다. 토니 씨가 나에게 들려준다며 LP를 들고 나왔다. 바이널 사운드 is different to CD. 해상도나 현장감이 아주 좋다. 디지털이 아무리 좋아도 음악을 듣는 우리 길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든다.